셰프 이현보. 예, 반갑습니다. 예. 얘가 우리 가족이 되려고 그러는지 그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이 생일이 똑같아요. 1월 14일 둘 다. 근데 얘 데리고 온 날도 그날이었어요. 1월 14일. 내가 우연찮게 이제 인스타를 봤는데 진짜 어린 아기인데 버려진 유기견인데 하수도에서 발견됐다고 입양할 사람이 없어서 이틀 후에 안락사를 시키기로 결정났다. 그래서 아 얘는 진짜 세상 구경도 못하고 죽는구나 그런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바로 입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그냥 믹스견이에요. 에, 물어봤더니 그냥 믹스견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어떤 믹스견인지 잘 모르는데 약간 진도가 섞여있나 그런 것 같아요. 귀만 노랗잖아요. 얘가 어떤 강아지가 어떤 품종 같은 건 따지지 않았어요. 제 입장에서는 믹스견들이 왜 유기가 되고 입양이 잘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좀 안다는 부분도 있어요. 너무 이쁘고 건강한 것 같아서 예, 되게 사랑받고 있어요, 집에서. 강아지 자체를 사랑해주는 마음에서 강아지를 많이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이뻐해줬으면 좋겠어요.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기 믹스견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주세요.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. 어, 잘했어. 집엔